80년대 추억의 히어로즈 지구방위 대 후레시맨을 이야기해볼게요. 본 영상은 저의 나레이션 음성이 나오니 원작의 주제가만 들으실 분들은 다른 채널에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 이 감독님을 대신해 더빙해주는 이차돌입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8090 레트로 음악들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 감독 그가 이번 시간은 색다르게 동심 소환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지구방위 대 후레시맨은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일본 특촬 비디오물인데요. 토에이사가 제작한 슈퍼전대 시리즈 중 10번째 작품이고 원래 이름은 초신성 플래시맨이죠. 일본에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주말마다 50회로 방영했고 국내엔 만화영화 전문 제작사 대영팬더가 1989년 7월에 비디오로 출시했는데요. 그때는 일본 문화 개방전이라 원래 수입이 안 됐었는데 대영팬더사가 똘똘이 의상의 헬멧을 쓴 주인공들이 거대로봇을 타고 싸운다는 걸 강조하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아동 애니메이션으로 허가를 받아냅니다. 대신 작중 배경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고 주인공들도 한국인으로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비디오로 출시했는데요. 지금도 후레시맨인지 후레시맨인지 제목은 조금 헷갈리는데 국내 정식 명칭은 후레시맨이고요. 당시 국산 만화영화 오렘의 인기를 좀 반영해서 후레시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슈퍼전대 시리즈 중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배경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제 생각엔 일본에서 후레시맨이 방영될 때 전작 체인지맨의 큰 인기에 비해 시청률도 덜 나오고 우울한 스토리 때문에 대중들에게 외면을 좀 받았다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반응 안 좋은 거 외국에나 넘기자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 타이밍에 대형 팬더가 싸게 잘 수입해온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비디오로 출시된 후레시맨은 한국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완전 대박이 났고 인기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저도 당시엔 초등학생으로 후레시맨을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끝까지 다 봤는데 후레시맨의 변신 장면과 각종 무기, 이전에 만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실사 로봇을 볼 수 있어서 놀라웠고 물론 장난감이지만 메카들이 리얼하게 합체하는 장면도 정말 멋있었죠. 이런 연출과 특수 촬영 기법은 태어나서 처음 봤었고 또 한국말로 나오니까 그땐 다들 후레시맨이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오레메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하면서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영화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감탄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거로 밝혀지면서 실망도 좀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후레시맨의 대성공은 이후 초전자 바이오맨, 광전대 마스크맨, 시공전사 스필방과 울트라맨, 가면라이더 등 특촬물들이 국내에 줄줄이 수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후레시맨이지만 혹시나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해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어느 날 지구에서 에일리언 헌터에게 5명의 아이들이 납치당해 후레시 성인들에게 길러지는데 5줄 5개 별에서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20년 후 지들을 납치한 악당들인 개도실험 제국 메스일당들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걸 알게 되고 결전을 치룬다는 이야기인데요. 후레시맨 주인공들은 부모 얼굴도 모르고 지구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후레시별로 떠난다는 슬픈 엔딩을 보여줍니다. 전대 시리즈 중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가족에 대한 이별과 아픔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서 레드 후레시 집력의 타로미토타는 작품 전반에 흐르는 가족애가 한국인의 감수성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한국에서 후레시맨의 폭발적인 인기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분은 후레시맨의 리더 겸 맏형 레드 후레시로 한국판에선 성우 김한진님이 목소리를 맡았고 무기는 프리즘 성검과 슈퍼커터를 씁니다. 이어 그린 후레시 역의 라이 한국판에선 돌아가신 고 장병진 성우께서 목소리 연기를 했고 필살기로 프리즘 카이저와 무기는 너클이 있죠. 블루 후레시 붕은 멤버들 중 가장 귀엽게 생긴 얼굴로 한국판 더빙은 고인이 되신 고 장세준 성우께서 하셨고 개인 필살기는 프리즘 볼입니다. 그리고 후레시맨의 히로인 옐로 후레시 역의 사라는 국내판에서 칠수민 성우께서 목소리 연기를 맡았고 필살기 프리즘 바톤과 쇼킹 비즈라는 무기를 사용했는데요. 당시 사라 누나의 미모에 많은 남자 어린이들이 푹 빠져들었는데 작중에 사라 누나가 한 번씩 노출한 반주를 본 당시 초딩 남학생들은
고추가 빳빳해지면서 그 장면만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무한 반복 재생을 했다는. 하여튼 옐로 후레쉬를 맡은 나카무라 요코는 멤버들 중 유일하게 아이돌 출신이라 앨범도 낸 적이 있죠. 마지막으로 핑크 후레쉬의 루는 항상 사라의 미모에 비교당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아줌마란 소리를 들었고 멤버들 중 비중도 가장 적어서 좀 불쌍하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최근 모습을 보면 그때의 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운 미모를 자랑합니다. 한국어 더빙은 김성희 성우께서 맡았고 무기는 쇼킹하트, 프리즘 부츠가 필살기죠. 그리고 빌런들은 신기 사이저를 치면서 수전사 괴물을 만드는 미친 과학자 위키 프린이 있고 레스의 간부들인 레이 원더와 레인의 펠이 있는데 이들의 실제 모습은 스시미남 미녀로 당시 우리들은 악당이 왜 이리 이쁘냐며 핑크 후레쉬와 악당 레인의 펠 배우를 서로 바꿔야 한다고 짜증을 낸 기억도 나네요. 분장 지우면 상당히 잘생긴 레이 원더의 닭살 돋는 개드립 한번 보시죠. 네 펠. 나는 아름답기만 하면 돼. 이 밖에도 간지나는 오토바이 후레쉬 후크와 다섯 개의 바주카포가 합쳐진 롤링발칸 필살 무기도 있는데 웬만한 수전사는 롤링발칸포 한 방에 다 뒤져요. 참고로 롤링발칸이 빙빙 도는 장면은 10m의 철봉을 뒷판에 부착해 스태프가 직접 돌리면서 회전시켰다고 하네요. 또한 후레쉬킹도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후레쉬는 이 탄 탱크 하나에 전투기 두 대가 합체해서 거대 로봇가 되는데요. 수전사가 롤링 발칸에 죽으면 해파리 같이 생긴 크라겐이 수전사를 거대화시키고 이때 후레쉬킹이 거대 수전사를 없애는데 가슴에 빙과 배꼽 미사일 마지막엔 코스모 소드검으로 항상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15화에서 후레쉬킹이 처참히 부셔지는데 그것을 본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서 울 뻔했고 후레쉬킹을 수리하는 동안에 새로 나온 타이탄 보이와 그레이트 타이탄 로봇을 보면서 저건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 생각도 했죠. 또한 후레쉬맨의 변신 장면과 파이팅 포즈도 아주 멋있는데요. 멤버 각자가 변신할 땐 보석 프리즘을 배경으로 각종 포즈를 잡는데 변신 중 곡을 내려오는 장면은 배우들이 누운 상태에서 스태프가 와이어를 당겨서 찍었고요. 원래는 마스크도 개폐식으로 하려다가 당시 특수효과 기술의 한계로 곡을만 내리게 된 거죠. 또한 변신에서 절대 규칙도 있는데 주인공들이 변신할 땐 빌런들이 절대 공격하거나 건들지 않아요. 변신이 끝나고 다 같이 뽕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법칙은 다른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후레쉬맨이 초대박을 치면서 수입사 대형 팬더는 이 작품 하나만으로 그때 당시 약 40억이란 거금을 벌어들였고 만화 영화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요. 장난감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몇만 원하는 후레쉬킹과 6만 5천원짜리 고가의 그레이트 타이탄 로봇까지 없어서 5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8년 4월엔 일본 옥션에서 경매로 붙여진 레드 플래시의 슈트를 약 1600만원에 한국인이 낙찰받은 적도 있고 최근에 어느 유튜버는 후레쉬맨 멤버들을 직접 만나러 갈 정도로 지금의 중년들에게 후레쉬맨은 레트로 동심의 문화코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저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쫄돌이 추리닝에 하이바를 쓴 후레쉬맨 장기자랑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재미도 있고 어릴 적 옛 추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길이 형이 주연으로 나오는 1990년작 영웅 후레쉬는 후레쉬맨 짝퉁 표절작으로 허접한 후레쉬맨 슈트의 어설픈 액션으로 국내 특촬 영화사의 쪽팔림만 남겼고요. 1998년엔 KBS가 야심차게 국산 전대물 지구용사 배터맨을 제작했는데 나름 괜찮게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스토리와 연출, 특수효과에서 후레쉬맨의 아성을 뛰어넘을 순 없었죠. 자 이렇게 후레쉬맨은 콘텐츠의 힘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쫄쫄이 슈트를 입은 여자가 빌런들과 싸우다가 갑자기 거시기를 하는 AV가 발매되고 있고 동심을 파괴해주고 빠른 비트의 다이나믹한 주제가도 듣기 좋아서 일본 원곡을 비롯한 한국 어린이 버전과 2018년에 발표된 정식 DVD판 락 버전까지 중년층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죠. 그리고 발표된 지 35년이 된 지금도 후레쉬맨 팬미팅이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갑을 넘긴 남자 주인공 형들과 50이 넘은 여주인공 및 미녀학당 누나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어린 시절 추억도 회상하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고요. 다들 나이가 들어도 오랜 시간 동안 배우들과 팬들이 같이 얼굴 보고 소통하는 이런 소소한 행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고 마음에 들어요. 최근 2020년 4월엔 대형 팬더가 DVD 리테키지까지 출시할 정도로 아직도 살아있는 후레쉬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심의 히어로즈, 선글라스에 헬멧을 쓴 추억의 쫄쫄이, 지구방 위대 후레시맨을 리뷰했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